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HLB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추이도 한번 봅시다.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시가베팅 무료 지염 전 종목 다 수익 청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주 승률 100%였죠? 다음 주도 승률 100%로 마감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가베팅 무료 지염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HLB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9월 1일 날이 이날이었죠. 9월 1일 날 같은 경우에는 당일 거래의 31.56%가 공매도로 나와줬네요. 최근 이 거래에도 17%, 16% 정도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나와준다라고 한들 버텨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정 시에는 외국인 매수로 찍혀있으나 프로그램에도 2200조 정도 걸려있고요. 그다지 유의미한 거래량이나 혹은 포지션 자체는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나와준 이슈거리나 키워드는 전혀 없고요. 네, 여기선 전혀 없고 이 지금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이때였었죠. 이때가 그 하한가 가고 이제 이때가 하한가 가고 나가지고 우리 진양곤 회장님이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그래도 님자를 붙이는 게 맞으니까요. 예, 진양곤 회장님 그 이제 뭐 주담대 받은 거 반대매매 나온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뭐 무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 방어한다. 주가 방어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무상증자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실 하고 있기는 해요. 이때에도 무상증자를 했고 이때에도 무상증자를 하고 결국 주가가 빠지면 주가 방어 수단을 위해서 호재 뉴스거리는 줄제치고 반응을 안 해줄 때는 무상증자로 좀 어거지로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가격이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꼭 하셔야 되는 게 2021년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2021년도 때도 그렇고 이 2022년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 25,000원과 30,000원 구간이 HLB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느끼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절대로 이 가격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련의 액션과 포지션이 지금 현재 저는 나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뭐 누구일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이 종목의 주가 방어를 하는 이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최근 5거래일 여러분 평균 공매도 비중이 20%에서 30%가 나와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다가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니 방어해주고 버텨주고 그러고 있죠. 충분히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무조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 주가를 방어할 때에도 저는 무조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회사 내부 관계자에 엮여져 있을 수도 있고 사측에서 이 가격대 아래로 절대 빼서는 뭐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이슈 거리로 인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분들께서도 뭐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매도 비중은 굉장히 높고 메이저들의 포지션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뭐 전환점이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주가는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냥 두 손 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는 누군가가 제대로 방어해 주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행복회로 돌려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장난질 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도대체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뭐
뭐 심신의 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보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방어를 해준 누군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5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방어해주길 바라야죠, 뭐.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해서 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회사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은 누군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어해주려는 이들이 방어만 제대로 해줘도 주가는 자연스럽게 포지션 잡고 올라가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빈지TV 시가비팅 무료 체험도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 휴가 가시기 전에 수익들 챙겨드려서 또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